물류 분야에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이 적용됩니다. 국내 물류 및 IT 업체, 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이 함께 5월 31일 삼성 SDS 판교 캠퍼스에서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발족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에서 참여자들의 신뢰를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암호화해 분산된 원장에 보관함으로써 투명성과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 블록체인은 해킹 우려가 없어 보안 비용도 크게 줄고 고가의 서버도 필요 없습니다. 블록체인이 물류에 적용되면 제품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생산, 가공, 보관, 운송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유통 과정에서의 허위 광고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삼성 SDS 김영태 부사장은 이번 컨소시엄이 국내 물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